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.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,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.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. 오늘 여러분에게 해갈의 기쁨을 성령님이,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. 설교자는 가이드밖에 하는 일이 없고, 오늘 여러분 이 19절에 나와 있는 이 해갈의 기쁨,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.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. 이 19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, 여러분 가정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전방위로 목마른 우리예요. 건강의 문제로 목말라하는, 신음하는 성도님들, 경제적인 문제로, 가정의 어려움으로, 전방위로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에 전방위로 해갈의 기쁨을 주시는 이 19절의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.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. 삼손이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된 근본적인 삼손 측에서 한 거 딱 하나예요. 목마름을 자각하는 거예요. 목말라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,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. 주님만을 원합니다. 더 원합니다. 나의 맘 만져 주소서. 여러분 안에 이런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.